기침, 폐렴 등 폐를 위협하는 질환은 보통 겨울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덥고 습한 여름에도 위험하다는 것. 한의학에서 폐는 전신의 기운을 전달하는 장기로서요. 우리 몸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폐가 수축과 이완을 일정하게 해서 혈액에 산소를 잘 공급해주는 반면에 폐가 망가지게 되면 수축과 이완이 불규칙해져서 산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력이 쇠하고 전신 건강에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폐 건강 지킴이가 있다는 대구로 찾아가 봤는데 그 주인공을 찾던 중 입에 무언가를 물고 걷고 있는 한 여성 포착.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폐 건강을 지키신 분 맞으신가요? 네, 제가 폐 지킴이 김미영입니다.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45세 김미영 씨. 제작진과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또다시 입에 무언가를 물고 걷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지금 입에 무신 게 뭔가요? 이거요? 폐활용이요. 폐활용? 낯선 이름의 기구인데. 호흡할 때 폐와 그 주위의 근육들을 자극해 주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이렇게 입에 물고 호흡을 하면 그냥 걷을 때보다 폐가 있는 쪽에 근육을 이렇게 조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운동이 된대요. 흔치 않은 운동기구까지 사용하며 폐 건강을 지키고 있는 그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제가 2018년도에 크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계를 검사로 갔다가 폐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놀랬죠. 과거 폐암에 걸렸었다? 어쩌다가 폐암을 진단받게 되신 건가요?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20, 30대 때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주변에도 흡연자도 없으셨고 그리고 폐암이라는 것조차 걸릴 거라 생각도 못했고 원인을 모르니까 그때부터 제 생활 방식이 모든 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누구보다 운동도 즐기며 건강을 자신했는데 30대 젊은 나이에 예기치 못한 폐암 진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렸다고 한다. 정말 충격이었죠. 많이 벙벙했고 또 이대로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건강을 되찾기로 했지만 폐암을 치료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데. 수술한 뒤도 또 전이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항암 치료를 한 7번 정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일상에서 제가 폐 건강을 관리하는 거는 진짜 폐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더라고요. 항암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결과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한 것일까?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을 켜는데 그런데 폐 건강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에어컨 사용이 괜찮은 것일까? 여름에 사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도 있고 또 바깥에 나가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만의 건강하게 사용하는 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에어컨을 끄더니 무언가를 뿌리는데 어머니, 지금 뿌리시는 게 뭔가요? 아, 이거 제가 만든 천연 곰팡이 제거제예요. 에어컨을 사용하고 나면 기계 안에 습기가 생겨서 곰팡이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곰팡이 제거제로 뿌리고 말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에 뿌린다는 천연 곰팡이 제거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에탄올을 50, 그리고 물도 50, 1:1 에센스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릴게요. 이렇게 희석해 주면 천연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완성된 천연 곰팡이 제거제는 에어컨 외에도 다양한 공간에 활용된다는데
여름철에 습기로 곰팡이 번식이 쉬운 화장실이나 여기 부엌 개수대에도 뿌려주면 곰팡이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여름철 곰팡이가 폐 질환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름철에는 습도가 80에서 90%까지 높아져서 물기가 많은 에어컨 내부, 화장실, 지하실 등의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데요. 이때 발생한 곰팡이 종류 중에 하나인 레지오넬라균에 의해서 감기나 폐렴 등 폐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곰팡이 관리 외에도 폐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다른 건강법이 있다고 하는데 여름 곰팡이 제거도 폐 건강 관리에 중요하지만 또 저처럼 암을 겪은 사람들은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식단을 알려줄 것 같았던 그녀. 하지만 부엌이 아닌 집안 곳곳을 다니며 모든 창문을 연다? 아무래도 제가 폐암 환자다 보니까 요리할 때 이런 공기 중에 그런 게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기를 꼭 시키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조리 시 환기를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 조리 시 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요리할 때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에서는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 에어로졸은 호흡기에 쉽게 쌓이게 되고 천식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동안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많은 에어졸입자가 측정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요리를 할 때 고온을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 조리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리움은 폐포 깊숙이 달라붙어서 폐의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암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실제 폐암으로 진단받은 여성의 약 90%가 한 번도 흡연한 경험이 없다는 통계와 함께 조리움 노출 시간이 폐암 발병률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환기 외에도 에어로졸과 조리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는데 제가 폐암에 걸리고 나서 환기하고 별개로 가스레인지부터 바꿨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식사 준비할 때는 굽거나 튀기거나 이런 음식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요리를 하려는 것일까? 라면보다 더 간단하게 불 없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냉국수를 만들어 먹으려고 면을 꺼냈어요. 해초면이라고 불에 삶지도 않고 그냥 찬물에 헹궈서 준비해 두면 금방 먹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헹군 해초면에 오이 물김치를 부어주면 여름철 그녀의 폐건강을 지켜준 오이 물김치 해초국수가 완성된다. 더위를 날려줄 그녀의 오이 물김치 해초국수. 폐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오이는 수분이 많은 여름철 대표 식재료로 땀으로 배출된 몸속 수분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줘 건조한 폐 관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초류에는 메틸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폐정막을 보호해주고 재생해주는 역할을 해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이와 해초를 활용한 식단으로 폐 건강에 도움을 받은 그녀. 어머님의 폐근막을 되찾아준 특별한 식재료인가요? 오이랑 해초도 정말 좋지만 제 폐 건강을 되찾게 해준 진짜 1등 공신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뭔가요? 냉장고에서 수상한 거품이 가득 떠 있는 검은 물을 꺼내는데 폐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볶음 맹문동 진액이에요. 폐 건강 관리법이 볶음 맹문동 진액이다? 폐암에 걸리고 난 뒤에 폐에 좋다는 건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폐 건강에 좋다고 그러시면서 이 볶음 맹문동 진액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일단 한번 먹어봤는데 폐에 건조한 것도 덜하고 또 몸에도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실제 그녀의 일상을 지켜본 결과 폐 건강을 위해 생활 틈틈이 볶음 맹문동 진액을 먹고 있었는데 맹문동은 덩이뿌리를 약재로 쓰는데요. 중국 진시황이 불사초로 칭했을 정도로 그 약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맑게 해주고 달여서 오랫동안 먹으면 좋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옛부터 인체에 진액이 부족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 날씨에도 시들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맹문동은 비누를 뜻하는 라틴어 사포에서 유래된 사포닌이 인삼보다 풍부하게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몸속 노폐물을 비누처럼 깨끗이 씻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맹문동은 조선시대 때부터 왕실의 건강특급 비책으로 사용됐으며 승정원 일기의 관련 기록만 무려 1370회 언급돼 있었다. 조선시대 왕들은 이 맹문동을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볶아서 진액으로 먹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조선시대 최장수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영조의 건강관리 비법이 바로 맹문동을 핵심 원료로 한 진액을 물 대신 즐겨 마셨던 것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건강과 장수를 위해 섭취해온 볶음 맹문동 진액이 그녀의 폐건강에 도움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맹문동을 볶게 되면 핵심 영양성분인 사포닌, 칼슘, 마그네슘, 아연, 칼륨 등이 생맹문동에 비해서 모두 증가하는데요. 특히 생맹문동을 볶았을 때 호흡기 점액 분비에 도움을 주는 고분자 사포닌 스피카토사이드 A 성분이 295%나 높아져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 물질에 의해서 생긴 염증을 배출해서 폐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간단한 실험을 통해 볶음 맹문동 진액과 생맹문동 진액의 사포닌 거품을 비교해 본 결과 볶음 맹문동 진액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또한 국내산 맹문동 소 스피카토사이드 A를 다섯 종의 암세포에 투여한 결과 암세포줄을 없애는 능력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폐건강에 도움이 되는 볶음 맹문동 진액은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일일 섭취량은 70ml 이내이며 임산부, 수유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한다.